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편 80편 들어가자. 3절. 이제 하나님 알파 오메가의 경륜이 다 보이시죠? 보세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는 의의 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그 죄에서 빛으로 옮겨질 것이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죽음 보는 세계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생명을 옮겨질.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지금 말씀하신 이 구원을 우리로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주님한테 우리가 구해야 될 간구입니다. 주님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상태예요. 죄악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언제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겠나이까? 언제까지 우리를 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려우시려니까? 주님이시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구원 얻게 하소서. 주를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신 상태예요. 언제까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시려나이까? 주님이여,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단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노하심에 영원히 은혜를 받아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다녀도 정말 날마다 괴로운 산뿐이에요.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른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의 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지금도 얼마나 주를 믿는 자들이 서로 안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같은 교인끼리 다툼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원수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의 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노하신 상태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사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 모든 행위에서, 그릇된 이 행실에서, 주님의 뜻을 따지 못하는 모든 행실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비추사 우리로 구원 얻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처럼 이 제고로 만연한 이웃간의 형제들, 자기 자신까지 쳐다보면서 지금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나를 이기어, 언제까지 제가 승리하여 내 안에서 개가를 부르게 하시려나이까? 주님이여, 어서 오셔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붙여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그 모든 죄된 그곳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사람들의 행실이, 다투는 행실이 죄성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툼은 다 죄로 발생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다툼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요. 다투려고 할 때 다툼의 소지를 만들지도 않고 시비 걸 때 오히려 시비를 받아서 허무한 듯 굴복하기 싫은 말만 굴복하여 자기의 온몸에 전쟁을 취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림으로 사람들이 더욱더 세상에 힘이 없는 걸 알고 세상에 옷이 없는 걸 알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옷을 입지 않아요. 왜? 그 옷을 입은다 해서
자신이 나아진 게 없고 그것을 입는다 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천면한 모습도 아니고 그것을 입는다 해서 자기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입음으로 더욱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신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나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행실을 보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끼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세상에 벗었음을 보고 그 벗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상하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악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벗은 모습을 부끄러워 아니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부유함을 입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떠한 청거소 같은 그런 것을 입지 않은 것은 자신이 그것을 입는다 해서 진리의 길을 가거나 주를 경배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고자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응하게 하고자 자신의 거룩한 진리가 서게 하고자 내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자 그들은 모든 비웃음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진리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주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릇되어 제갈길로 간 거예요.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똑같은 짐승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유익을 얻고자 맹수와 더불어 싸웁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썩어내는 것뿐이요. 냄새는 것뿐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육체에 조그만 유익만 줄 뿐이지. 예수를 존귀되게 하고자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신의 영혼한테는 아무 유익되지 않는 배설물에 불과한 해를 여기는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진리를 따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벗었음을 보면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힘을 과시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벗었음으로 그들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거나 그와 대화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눈이 밝아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행실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으로서 자신의 몸을 가리우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느냐. 아담은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육체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한 자기 사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데 아무 해가 없는 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온 몸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주와 같이 함께 동행하며 거니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는 그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기쁨 속에서 살아갈 기쁨의 동산에 있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형들을 만든 자 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로 진리로 호흡할 수 있도록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산 사람이 되겠느니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내가 거기에 그들을 두었나니 그 장소는 하나님의 창설에서 만든 에덴 동산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영혼이 그분을 인하여 행복해하며
당연히 합당한 곳에 있어야 될 자리에서 행복을 드리는 애동등산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들의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첫사랑을 받은 후 너무나 기쁘고 온몸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예수 알지 못하는 저들이 불행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저들이 불행해 보이고 그 불행해 보이는 그들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추고 그들이 이 은혜를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저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몸식 말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그 동산 말이에요. 아멘! 아마 첫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이 사역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들은 그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 모습은 쫓겨난 모습이에요. 선악관을 따먹음으로. 그러므로 첫사랑의 그 기쁨을 도로 찾으려고 그 동산의 기쁨을 찾으려고 이기도는 저기도는 다녀도 그 동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 무화과나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존재가 된 죄를 진 자이면서 그리고 그 에덴에서 쫓겨난 자인 줄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을 소멸시켰다는 그것이 바로 그 에덴에서 쫓겨난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은 그 동상 속에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열심을 하고 특심을 내도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를 다시 동산에 들이기 위해서 내 너희를 내 동산에 들여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느님께 말씀하신 말씀인가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가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할 거래요. 생명나무의 가실, 그건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지만 있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 생명가시를 주워 먹게 한대요.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첫사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근본의 토지를 갈면서 그 죄를 이기는 자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화로다! 예수 나오죠! 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네가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네가 왜 육체가 되는지 너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주님은 거룩하다. 예수님은 독생자. 제약이 조금도 없는 흠없는 거룩한 분이다. 너는 그의 근본의 토지를 갈라. 그래서 쫓겨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사단의 깊이를 알며 여러분들은 그 죄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염검을 그 생명감으로 두어 지키겠습니다. 그 화염검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여러분들로 승리를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 외에는 캄캄한 흑암 외에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짙은 어둠을 발견한 것 외에는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여러분 몸에서 찾지 못해요. 이 강력한 빛을 통해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인지 몰랐다가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온 흑암이 다 드러난 것이고 온 흑암이 드러나 자신이 느낄 거란 것은 자신의 영혼의 죽음과 자신의 영혼의 죽음의 괴로움과 자신의 영혼의 죽음의 고통과 캄캄하고 흑암뿐인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겁니다. 그때가 가장 강력한 빛이 가까이 왔을 때라. 그때 주님은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을 잘라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리를 가져올 때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모든 죄를 제거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가시를 먹게 하려면
에덴에서 쫓겨났던 여러분들을 다시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그 예를 든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분이 안 나빴어요. 예수를 안 믿고 핍박하고 누가 소금 바가지 뿌리든 물 바가지 뿌리든 뭐라고 해도 행복했어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때는 남이 비웃든 뭐라고 하든 조롱하든 하찮게 보든 내 마음에 상함이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땐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따먹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 말란 곳을 가거나 먹지 말란 것을 먹거나 만지지 말란 것을 만졌기 때문에. 왜? 그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오직 주밖에 몰랐던 자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잃어버립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은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다시 주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회복을.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얼굴빛이 뭔지를 다음 절부터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이 얼굴은, 이 영광의 빛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알파 오메가, 그 모든 걸 생각하고 이루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 이제 읽고 나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한테 한 말인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해진 자인데, 그랬대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지금 황폐해졌어요. 그걸 보고도 자기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 신뢰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놀라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황폐했는데도 마귀가 해야 한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들이 속아 있어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이 아니요,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는 자도 아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모르게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할 자라는 그 착각 속에 계속 머물게 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진리를 따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도 못하게 만든 마귀 역사를 우리 눈으로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그때가 되면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네가 그것을 보게 된다. 누구와 하나 되었고 네가 누구로 행하는지 그걸 마주되어 보게 하리라. 그때 저 사람 행하는 걸 나도 하고 있고 나도 하는 것을 저 사람도 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누굴 보고 있는 거냐? 홀로 행하신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면망케 할 죄 중에 살게 하는 그 마귀를 보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려 할 말이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할 자신의 제단에 올릴 양떼가 되게 합니다. 주님은 그 양떼들을 기르신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내 산 제물 될 내 제단에 올라갈 그들을 내 양떼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사나운 기질, 맹세와 더불어 싸울 짐승 같은 모든 기질을 주님께서는 다 제거하고 짐승 같은 사나운 그들의 기질을 주님께서는 다루어 그 짐승들을 얌전케 만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맹세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기쁨의 제단에 올라갈 하나님이 양이 되게 합니다. 이는 독생자 영광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의 날에 너희에게 행하실 일이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양떼들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제단 위에 자신을 도로 찾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산 제물이다. 난 그 거룩함의 제물이요, 그 거룩함의 피 흘리며 그 거룩한 것의 생명이요, 난 그 거룩한 영광의 영광이로다.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 마실까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나를 도로 찾지 않는 곳, 그 제단에 올려진 양은 다시는 자신을 그곳으로부터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끌려간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님이여 그 모든 죄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세계로부터 나를 건져내요. 그 모든 죄로부터 잘못된 그릇된 길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내 탐욕으로부터 내 자신의 위기로부터 다 돌이키게 하시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 구원을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이제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에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빛음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빛빛은 이 빛빛음은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죄악의 세계를 떠나 이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이 빛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은 얻게 해달라고. 어떠한 구원일까요? 바로 이러한 구원을 얻게 해달라면서 시편 기자는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서 가져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룩함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할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 땅에 모든 자들로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를 심으셨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세상에서, 육체에게서, 이 세상의 흙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서 나오게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 예수를 해산합니다. 주님은 육체는 그 애굽에서 그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계를 다 쫓아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사람에게 그러한 세상은 없으리라. 영원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엄청난 날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의 무자손 예수 믿는 자까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열방을 쫓아냈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육체의 열방. 육체는 세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부여하신 못 삽니다. 이게 바로 열방이에요. 전 세계 모든 것을 취하여 전 세계 모든 것을 말하며 살려고 하는 육체는 그 열방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열방을 십자가에서 쫓아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유 가운데 이것을 심으셨나이다. 영광이로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신 그들에게 너는 나의 가지라. 너는 나로 인하여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그것이 열방이고 바다란 뜻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바다예요. 여러 모양의 여러 신들이 있는 여러 주가 있는 인간들의 철학과 인간들의 모든 것이 있는 바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고 바다도 그에 대한 세상도 온데간데 없더라. 하나님은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만유 가운데 이것을 심었어요. 이분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나무입니다. 이 만유 가운데 이것을 심으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니
이 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난 네가 죽음 보지 않는 부활할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원하노라. 나로 인하여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태초의 말씀. 하나님은 만유 위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려면은 창조된 세계 예수님이라는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이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을 통하여 있는 영원한 가지가 되는 날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내가 견고한 가지를 세우리라.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인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나눌 자가 없듯이 접붙임 받은 가지인 너희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된 너희를 나눌 자가 없으리라. 영광이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에서 그 앞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주께서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참포도나무의 가지는 예수 믿는 자뿐이에요. 이미 그 은혜가 예수를 믿고 전 세계에 편만해지는 걸 봅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그늘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춰진, 가려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기쁨의 동사를 갖고 있어요. 첫사랑을 받고 주님을 행복해하고 생각보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를 이름 부르는 것이 더 행복했고 충만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 예수를 행복해하며 온 세계에 그분이 전파될 때고 그분의 그늘에 감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니 그 한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니 그 가지가 바닥끝까지 뻗어 넝쿨의 강까지 미쳤거늘 세상 끝까지 전세계 발닿지 않은 곳까지 복음이 쫙 전파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 맞죠? 이렇게 예수님이 전세계에 편만해지고 모은 자 이제 전세계 어느 구석까지도 어느 한 군데도 빼먹었고 다 복음이 들어갈 정도로 넝쿨의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세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이제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영원한 주님을 전할 수 없도록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받지 못하도록 왜 그 담을 그 예수를 인하여 백금목같이 대기한 그 가지대 담을 허시고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으로 왜 따게 하셨습니까? 벌써 먼 미래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제약으로 만연한 세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사랑 받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인해 행복해합니다. 기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쁨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담을 허사 이 기쁨을 지나간 자들로 다 따게 하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에 비해 지금 현재 보면 그 전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나간 자들로 그 담을 허사 다 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는 바람에 주님은 그 담을 허사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들로 이 사람의 기쁨을 따게 하고 이 사람의 즐거움을 따게 하고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따게 하고 결국 이 사람이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도 따게 하고 이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을 지난 대로 다 따게 해서 결국은 이것만 남아요. 수풀의 돼지가 상의하며 오늘 은혜의 말씀 먹고 씻었다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러 다시 더럽히는 상의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는데 당신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다 뺏겠다. 그 돼지가 상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사들과 같이 여김 받으며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위협치 않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떠들지 않고 나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그 소리가 길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오직 도사를 양같이 여김 받으며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그 은혜를 받은 나의 모든 것을 지나간 자 다 따먹고 누가 다 따먹어? 내가 짐승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도록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거니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선전하신 모든 애원의 말씀을 너에게 응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가 와서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너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 세상의 영광과 천하만국 영광의 부여함을 쫓고 있는 그 모든 부여함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폐하고 진리만 흥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귀한 자를 쳐다. 아멘. 이렇게 진행하는 자가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충만함을 얻고, 전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겪으셨군요, 기쁨을 얻고, 또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섬겼군요 하고 주님의 은혜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히려 여러분의 충만함을 더 충만하게, 예수님을 더욱더 잘할 수 있고 예수로 인해 더 기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받았던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은혜가 전파되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은 흐려졌고, 세월이 흐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쫓음으로 더러워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담을 헐어버리고 길에 지나간 자가 만나는 걸 다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황폐해지고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즐거웠고 행복했던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 모든 거룩한 온전한 행실을 지나간 자들로 다 따먹게 하고 오히려 남은 건 상처뿐이라. 그러므로 숯불의 돼지가 우리를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먹나이다.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그 모든 행위로부터 돌이키사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급하소서. 독생자 참 포도나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갈 포도나무야. 감사합니다. 포도나무를 공급하라네요. 이렇게 모든 걸 빼앗기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주님,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여러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해주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따로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그 나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가지도 그 말씀으로 보이네. 그 가지를 보니 태초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그 말씀에 접붙어 있는 그 가지를 보니 그 가지와 하나님의 참 말씀과 하나로 보여. 왜? 그 가지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이 가지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주님 권고하소서. 다시 또 한번 깨닫고 알게 하고 가르쳐서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사 주님의 힘과 능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전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2000년 전 그 사람하고 똑같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보세요.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바로 여러분들의 살을 입었어요. 아멘. 하늘나라는 보이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안에 거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했던 것은 예수님의 갈비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주님은 그 육체, 그 모든 살로 그 그리스도의 영에 입힙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회복된 자를 보니 태초의 말씀이신 참포도나무신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참포도나무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나무에 가지가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백향목이라. 이는 영원한 성전의 기둥들이라.
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랬대요. 제가 기록한 포도나무를 주님은 권고하시고, 권고할 때 이 십부기자는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심으신 줄기요. 오직 태초의 말씀, 주님만을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니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는, 이 존재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태초의 말씀. 여러분들 온 세상에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창조된 세계에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그분을 심으신 겁니다. 주의 오른손, 태초의 말씀으로 심으신 줄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그 열매요. 태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어진 줄기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태초의 말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심어진 줄기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힘있게 한 가지란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입니다. 주님은 이삭으로 난 자가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심으신 줄기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힘있게 한 가지 아닙니까? 주님,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시옵소서. 주님은 가지 또한 포도나무가 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자체를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어진 줄기래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씨로 된 자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지니이다. 근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소화되고 바로 첫사랑, 주님으로 인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이 세상을 삼킬 만한 여러분들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세워진다 되는데 그것이 소화되고 주님의 일을 따라 살아갈 모든 것이 착벌당한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좋았던 이 세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그 좋은 모습이 다 착벌당할 거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소멸되었고 이들이 소화되고 착벌을 당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네가 행하는 행실은 내가 했던 행실도 아니오. 네가 걸어가는 길은 나의 길도 아니오. 네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도 아니오. 네가 높이는 것은 나를 높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대면한 모습이에요. 주님과 대면한 면책을 인하여 망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빛을 받고 그 빛처럼 살지 않는 모든 죄악이 다 망하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나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예수의 뒤를 따지 않은 그의 면책을 통해서 망하는 자의 모습이다. 주님을 통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주님을 통하여 주의종이 되고 주님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그러한 자들이 이제 그 모든 여건을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나 나와 대면할 때 오히려 네 행위는 다 내 앞에 망하는 것이 되리라. 시편 기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무자손들이 이렇게 황폐한 바 되어 버림받아 되는 날을 맞이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서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세운 주님인데 그들이 이렇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분 속에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줘.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의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서 주님의 힘과 능으로 그를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모든 영혼에게 얹어지는 날이 영원이로다.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날 이 세계에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 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서 주님 다시 자신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주셨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오른손을 태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 예수로 여러분들을 다시 힘있게 주님만을 위해서 세우도록 손을 얹어달라고 표현합니다. 손을 얹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온다면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냐 우리는 영혼 아멘. 여기 써있듯이 말씀하신 그 모든 걸 행하시고 이루시고 피라고 끝마친 주님의 오른손, 주님 우편에 계신 자, 그 오른손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한 이 가지들 머리 위에 다시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주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고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푸른 나를 풀초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도다. 그 인도 속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제 가운데 살던 나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그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날이 길어 예수님 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하세요. 아멘. 예수로 인하여 믿음 살았던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는 날이요. 황폐해진, 피폐해진,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그 재석 있는 여러분들을 돌이키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주를 위하여 힘인 자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날.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날에 여러분이 그 주님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그 손을 우리에게 얹으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 황폐한 날에 해가 어두워진 날에 달이 핏빛한 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받으마자 받을 쉬어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 너에게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날에 이 일이 우리의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구하라 하였나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은을 구하는 자가 되라. 주의 영광을 부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보고 구하지 말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옷 입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지닌 것이 너희는 부러워 보이냐? 그들은 다 아궁이에 들어갈 자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세요.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와 미혹과 세상의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배신과 또한 모든 자의 침뱉음 속에서 비참하게 죽음에 넘기우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하나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견고하게 서 있는 주님만을 위한 그 제날에 올려진 어린 양,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들이니라.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아,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흘러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보이는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